저희 생크는 10살 엄마 강아지고요. 다미는 8살 첫째 아들입니다. 아이고, 웬일이야. 아, 이게 또 이렇게 새끼를 받으셨구나. 완전 까만색이네. 어렸을 때는 새까대요. 어, 그래요? 되게 신기하다. 완전 까만데. 앉아. 엎드려. 넌 기다려야지. 넌 피곤하지? 쌩크 있어. 기침이 났네요. 오셨어. 안녕. 오셨어. 안녕. 안녕, 안녕. 잘 있었어. 얼른 들어오세요. 우리 쌩크 잘 있었어. 쌩크, 쌩크, 쌩크. 잘 있었어. 쌩크 잘 있었죠. 애교가 엄청 많네요. 반가워? 성격 좋네요. 성격 좋은 애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항상 좋아해요. 그쵸? 어휴, 다 살고, 어휴, 좋아해. 어휴, 엄청 좋아하네. 아닌가요? 네, 쌩크. 쌩크! 아. 얘는 만두구야. 아. 아. 페리 만두 좋아하는구나. 그만. 그만, 그만. 와, 집에서는 문제가 없어요. 근데 나가서 친구들만 만나면 너무 달라져서 그래서 성격을 잘 알 수 없는. 산책에 문제가 있는 게인가 보죠? 그런가 봐요. 산책 갈까? 나갈까? 그러니까 학원 담임 산책하자. 산책 먼저 하자. 교복 산책이라도 하자. 아니면 차로 드라이브를 시켜준다거나 짧은 거리여도 되니까 두 번을 하자. 네. 아, 현명하시네요. 아, 하나하나씩. 천천히 가자, 천천히. 난리 났네, 난리 났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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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신났다, 신났다. 뛰자. 내가 뛰자. 옳지, 옳지, 옳지. 오미, 오미, 오미. 아, 너 뭐. 제 자신. 강제 다이어트인데 애들 때문에? 그죠? 너무 잘 키우시는데? 에너지 되게 많죠? 보통 원서에는 쟤네들은 싸움을 좋아한다라고 써 있어요. 오. 네. 그리고 뒤에 테리어라는 말이 붙으면 활동성이 높다는 거예요. 숨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? 일단은 더 하실 건데 다미는 한 3배? 다미가 더 빠르구나. 쌩크가 훨씬 편해요. 차라리 달리면 되니까. 다미는 무조건 파워. 일단 무게 차이도 나고 제가 땡기는 것도 서로 막 땡기는 줄다리기 느낌이라.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 만났다 하면 이제부턴 아빠는 필요 없는. 아유, 정상적으로 좀 나가자. 정상적으로 좀 나가자. 정상적으로. 아이고야. 아이고. 아이고야. 거의 냄새 안 맡고 배변 활동도 안 하고. 왜? 난리 났네.
아이고야, 아이고야. 흥분도 엄청 높은가 봐요. 네. 딱 한 번 저희 할머니 댁에 시골인데 갔는데 그 시골개가 마당에 풀어져 있었어요. 저도 이제 차에서 내릴 때 원래 묶여져 있었던 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풀어서 나왔죠. 그래서 마당에서 둘이 마주쳐서 한 번 물고 떼고 제자리에서 입을 막 당황해 하더라고요. 그게 보였고 그 경험을 한번 잊고 난 뒤로 그 뒤로 절대 목줄을 놓치지 않죠. 꼭 하고. 근데 그걸 제어하는 게 남들이 봤을 때 목이 이렇게 매달리니까 되게 학대 같고 제가 뭐 이렇게 본대로 블록킹 한다고 하잖아요. 그거 하면 또 발차기 같고 막 그래서 적극적으로 못하는 것도 있어요, 솔직히. 밤. 밤이야. 밤. 깎아. 밤이 깎아. 아이고야. 저는 근데 운동이 많이 필요한 게네요. 예. 훈련도 훈련인데, 끝까지 가보는 경험을 많이 해야 돼. 와. 저 운동을 해서 쓰러지는. 자기가 완전. 예. 실신이 되는 정도까지? 네. 아야. 지나갈게요. 안녕 안녕 안녕. 지나갈게요. 안녕 안녕 안녕. 아유 난리 났네. 편안하게 친구들 만나는 거,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노는 거 보고 싶어요. 가서 자연스럽게 냄새 맡고 친구들 만나서 같이 동네 산책 친구 뭐 이래가지고 같이